브라운 섀도우로 깊이감 있게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입술은 버건디 입술로 분위기 있게 표현을 할 거예요. 화사하면서 결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쓱쓱쓱 막 바르죠? 스펀지 같은 걸 사용하셔서 혹시라도 좀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을지언정 스펀지가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하신다고 해서 보통 한 톤 밝은 거 쓰시잖아요. 근데 한 톤 어두운 색깔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눈 밑에 어두운 부분을 시작해서 이 눈 아래 부분에 넓게 아주 이제 이 경계 부분은 또 아까 파운데이션 했던 것처럼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봄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이라이터도 약간 핑크빛이나 피치피치 감도는 그런 좀 화사한 계열의 하이라이터를 써주시면은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미묘하게 봄과 가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약간 골드빛이 감도는 아이보리 색깔 하이라이터를 써서 여기 눈썹 위에 들어간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눈썹 사이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코끝까지 길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입술이 있고 이 밑에 들어간 부분 그 아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통 애플존이라고 하는 눈썹뼈 부분과 그 다음에 눈 밑 광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있죠. 봄에는 봄 처녀들은 약간 핑크빛 이렇게 생각하게 막 넣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좀 부드러운 브라운 색깔의 볼터치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사선 느낌으로 해서 이 광대 아래쪽으로 해서 얼굴을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얼굴이 긴 분들 저도 얼굴이 좀 긴 편인데 가로로 넣어요. 홀감은 전혀 없는데 발랐을 때 굉장히 이게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 바르고 위에다가 가로 섀도우를 얹으면 크리미의 섀도우가 딱 붙기 때문에 뭐 날리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눈을 가로로 위아래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 정도까지만 이 라인 쪽에다가 이 브라운 섀도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꼬리부터 시작하셔서 앞쪽으로 오시면 돼요. 눈 밑에도 좀 깊이감 있게 해서 같이 눈이 커 보이게 눈 꼬리를 기준으로 하셔서 가로를 3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눈 앞머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점점 없어지게 앞머리는 이 펄감 있는 섀도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눈썹이 반짝하고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눈이 굉장히 열리면서 동그랗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언더라인 마스카라 먼저 살짝 눈꺼풀을 들어 올리시고 이 마스카라를 속눈썹의 뿌리 부분에 정확히 대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 마스카라를 이렇게 돌려요. 이 속눈썹 아랫면에 이 마스카라를 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눈썹과 눈 앞머리와 코에 이 삼각형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부분에 아까 이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음영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코끝으로 이어가지고 콧날을 날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브러쉬를 위로 다 빗질을 해서 눈썹을 다 일단 올려주셔야 돼요. 4분의 3 정도 위치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 위치에다 산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각도예요. 인위적으로 눈썹 산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눈썹을 한번 빗질을 해줌으로써 내 펜슬과 내 눈썹이 다 한 몸이 될 수 있게 이제 이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셔서 눈썹을 살짝. 빗질을 좀 해주셔서 색깔을 연하게 하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 형태 잡을 때는 같은 색깔로 회갈색으로 잡아주시고 전체로 빗질하실 때만 브라우 마스카라의 브라운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라인 부분을 파운데이션 사용을 하셔서 라인을 먼저 없애주세요. 일단 버건디 컬러 지금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립스틱을 바를 거예요. 이거를 너무 성의 있게 바르지 마시고 펜슬로 그냥 이렇게 일단 발라요.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쓱쓱 펴바르시는 거예요. 면봉을 사용하셔서 입술 가장자리를 문질러주세요. 쓱쓱쓱쓱.